안녕하세요. 또 다른 세상의 기적입니다. 오늘은 숙변 해결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숙변이 우리 몸속에 오래 머무게 되면 질병이 됩니다. 그래서 숙변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변비가 없으신 분들도 속에 숙변이 5kg 정도 있다고 합니다. 디톡스 하시는 분들도 보면 대부분 3에서 5kg 정도 있다고들 합니다. 정확한 치수는 아니지만 가능하다고들 합니다. 7일 정도 금식을 하게 되면 체중이 3kg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숙변이 빠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장청소를 하신 분들은 보통 보면 5kg 정도 빠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체질에 따라 다 안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들 합니다. 숙변을 그대로 두면 장내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숙변의 시작이 변비로 볼 때 변비로 해결하는 것이 숙변을 해결하는 절대적 방법입니다. 수많은 질병이 변비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섬유질 섭취가 점점 부족하고 운동과 수분 부족으로 인해 변비가 시작됩니다. 이 변이 오랫동안 장에 머무게 되면 바로 변비가 되는 것입니다. 숙변의 문제는 대장의 주름이나 살사에 쌓여서 석고 가스가 만들어지면서 대장을 약화시키고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인체의 약한 부분에 정착하게 되어 질병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육식을 하게 되면 소화관을 통해 배설되는 시간이 24시간 정도 걸린다고 가정할 때 육식이 장내에 머물면서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요산, 요독 등이 생겨 현기성 미생물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현기성 미생물들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산소와 비타민들을 소화, 호모시키며 혈액 속에 노폐물을 침투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육식은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대장의 기능에 문제 유발을 시킵니다.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도 변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숙변이 장내에 쌓이게 되면 두통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장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혈액을 타고 뇌로 들어가 뇌 기능을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체내의 산소와 영양소 흡수에 방해를 주며 혈액의 불균형과 드리프를 인해서 부스럼, 여드름, 기미 등이 생기고 복부가스가 생기고 체중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허리 통증과 정서 불안까지도 찾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숙변이 되면 일반 대변과 다르게 변의 색깔이 검정색으로 띄게 된다고 합니다. 주로 담적성과 세균 덩어리, 기생충, 음식 부패 등이 결합되면서 노폐물이 생기고 암모니아 인들이 항소 수소 네탄을 만들어 방귀가 나올 때 지독한 냄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숙변이 많이 쌓이지 않게 하려면 식이섬유가 충분히 들어있는 식사를 해야 합니다. 육식, 과식, 설탕, 제과점 빵 등을 피하는 게 좋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단 한 번에 숙변을 모두 없애기는 힘듭니다. 금식은 3일에 7일 정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장청소를 꼭 해주시고 하루에 한 번씩 장청소를 하되 용액을 넣고 15분 정도 참게 되면 숙변 제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3일 정도 지나면 정말 많은 양이 나오게 됩니다. 장청소를 하기 전에 소금물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 추천드립니다. 연나트륨 소금 3g을 물 500ml에 타서 숯 한 스푼을 넣고 함께 마시면 소간의 염증을 함께 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을 7일 하면서 장청소를 했는데 5일째부터 정말 많은 숙변이 나오더라고 합니다. 숙변이 나올 때 정말 단단한 변들도 보게 된다고 합니다. 한두 번 해서 다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몸이 가볍고 개운해지는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금식과 장청소를 하게 되면 숙변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병의 원인을 만들었던 이 숙변을 모두 쏟아지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하시면 크나큰 효과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숙변을 제거하는 방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또 다른 세상의 기적이었습니다.